개인적으로 참 괴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면 예능도 잘하죠. 그리고 월간 윤종신이라고 매달 음원을 내요. 대단하죠. 제작하죠. 그리고 소속사 대표잖아요. 근데 윤종신 씨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된 건 투자를 받은 거예요? 아니면은 투자를 기돈이에요? 투자를 봐요. 잘 제가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박진영 씨가 라디오 스타에 나왔을 때 형 박진영 안 부러워? 제가 물어봤어요. 각자의 길이 있어. 그래서 별로 그런 제작자로서의 그런 거를 생각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오늘 너무 왕성하게 지금 가고 있는 거여서 무슨 계기가 있었나. 조금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옛날부터 알았던 IT 쪽 돈 많은 동생이 이건 뉴스입니다. 뉴스 몰랐던 네. 거잖아요. 그죠? 형 진짜 형 색깔을 제대로 음악을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? 그래갖고 그분이랑 손을 잡고 지금 이렇게 미스틱 파이브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운 거죠. 그러니까 돈을 벌겠다 뭐 저런 권력을 가지겠다가 아니고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. 하고 싶은 일을 얘 이런 음악도 한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 키워보고 싶다 이런 것들. 윤종신 씨의 뇌구조 안에 빠져 있는 게 하나 있다고 보는데요. 뭐냐면 의리가 빠져 있어요. 의리. 예, 의리가 빠져 있거든요. 그러니까 바쁜 이유는 다 그 의리 챙기려고. 예, 그래서 바쁜 겁니다. 그러니까 식구라고 가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미스틱59의 사람들에게 음악 만들어줘야죠. 그 사람들 컨설팅 해줘야죠. 뭐해. 그것 때문에 바쁜. 그리고 이제 사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. 네. 정말 그 홍익인간 같은 그런 제작자인 것 같아요. 네. 네. 너무 좀 찬양 일세계. 친구잖아. 홍익인간.